이 강좌는 특화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호가 온당, 저기, 12장, 배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배열은 어레이라고 그러고요. 어레이.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배열도 타입이에요. 그래서 배열이 타입이기 때문에 이 배열 형태로, 이 타입 형태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언된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데이터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는 게 배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형 타입을 썼겠죠. 정수형 값들을 여러 개, 지금은 11개죠. 11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11개의 정수 타입을 배열을 선언을 하면 이렇게 11개의 방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이 있고 각각의 요소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인덱스를 통해서 방 번호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합니다. 0번부터. 컴퓨터에서 배열은 항상 0번부터 시작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래서 마지막 방 번호는 개수 빼기 1입니다. 마지막 방 번호는 개수 빼기 1이 마지막 방 번호다. 요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에서 끝났으니까 총 개수는 11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각 방이 있고, 각 방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걔를 인덱스라고 한다.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원하는 값을 뽑아오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값, 4, 인덱스 4에 해당하는 값을 바꿔라. 뭐 4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인덱스 4면은 다섯 번째 값이라는 거죠. 요각 값들, 요각 방에 있는 값들을 뭐라고 그러면 요소라고 불러요. 요소. 영어로는 element. 배열의 엘리멘트 요소, 각 요소들이 있다. 배열은 다시 말하면 같은 타입.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타입들은 다 같은 타입의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3점이 있어. 얘만 플롯을 넣고 싶다. 이렇게 안 됩니다. 인트로 만들었으면 다 인트 값으로 넣어야 되고, 플롯으로 만들었으면 다 플롯으로 넣어야 되고, 스트링으로 만들었으면 다 스트링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열은 같은 타입의 값, 데이터들을 로 이루어진 새로운 타입이다.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열은 자료 구조라는 거예요. 자료 구조. 자료 구조는 데이터 스트럭처. 네. 데이터 스트럭처. 말 그대로 데이터는 자료고 스트럭처는 구조죠. 자료 구조 그러는데 자료 구조가 뭔 말이냐?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저장할지 나타내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자료 구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고 자료 구조 중에 하나고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다. 배열은 이렇게 저장하는 애고 배열 말고 뭐 다른 자료 구조도 어떤 것들이냐?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리스트는 이렇게 쭉쭉 끊어진 메모리로 이루어진 애들이고 뭐 트리라는 형태도 있고요. 트리 형태는 이렇게 노드가 서로 노드를 또 묶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트리 구조고요. 아니면 또 맵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나중에 그 2단계에서 아마 다룰 거예요. 어쨌든 배열은 자료 구조 중에 하나고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배열은 타입이라고 그랬죠. 타입이기 때문에 배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배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변수 선언 그리고 변수명 적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요.
큰 대괄호 하고 이 개수 11개다. 그럼 11개. 그다음에 각 요소의 타입 int 이렇게 적습니다. 자, C나 C++ 같은 거는 경우에는 타입을 먼저 적고 여기다 이렇게 적었죠. 다른 언어들은. 근데 고는 개수를 먼저 적고 그 뒤에 타입을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5개의 개수죠. 5개의 요소를 갖는 플롯64 타입의 배열을 만드는데, 배열 변수를 만드는데 그 이름은 t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는 방이 5개가 있고 각 요소 값은 이제 플롯64다. 이런 식으로 실수값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12.1. 그래서 바 t 5 플롯 64 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5 플롯 64에 24.0 25.9 27.8 26.9 26.2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for in i는 0부터 5까지 print ln t의 i번째 이렇게 해서 run을 하면 배열의 각 요소가 출력이 되죠.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첫 번째 줄이 이제 배열을 선언했죠. 플롯 64 5개짜리 배열을 선언했는데, 자, 여기 처음에 초기화라는 거죠. 초기화. 선언하면서 초기화 시켰어요. 하면은 어떻게 되면 같은 타입의 배열, 5개 값을 가진 거, 24, 25, 27, 26 갖는 배열을 대입했죠. 그러니까 얘는 값이고, 얘는 공간이니까, t라는 변수에다가 요 배열을 복사하는 거죠, 복사. t는 어차피 같은 타입이니까 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form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반복문. 반복문을 사용해서 0부터 5까지 1씩 증가되면서 실행되겠죠. 그럼 0, 1, 2, 3, 4까지 진행이 돼요. 작다니까 5가 되면 false가 돼서 빠져나가 버리죠. 0, 1, 2, 3, 4니까 t의 0번째, t의 1번째, 1번째라고 하면 좀 그렇죠. t의 인덱스 2, t의 인덱스 3, t의 인덱스 4인 애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t의 인덱스 0은 여기고 1, 2, 3, 4 이렇게 돼요. t의 0은 0, 인덱스 0은 24 출력되고 1은 25.9 27.8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포문이 이제 어떤 자주 사용되는 구문인데, 배열을 순회할 때 요런 형태로 많이 써요. i는 0부터 시작하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부터 선언되면 0부터, 여기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 배열의 길이, 배열의 길이가 지금 5개죠. 그 i가 5보다 작고요. 여긴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0부터 해서 길이 빼기 1까지 순회하기 때문에 길이 빼기 1이 뭐죠?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니까 배열 전체를 다 순회할 수 있어요. 이런 폼을 이렇게 사용하면.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되니까 요거 잘 두시고. 배열은 이렇게 선언해서 각 요소를 도울 수가 있다. 순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배열의 선언의 다양한 형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냥
초기값 없이, 초기화 없이 선언하는 방법. 이렇게 선언을 내면 얘는 5개짜리 인트죠. 그러면 5개짜리 방이 만들어지고 둘, 셋, 넷, 5개만. 그 요소의 값은 초기값으로, 디폴트 값, 기본값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정수의 기본값은 0이죠. 0으로 채워진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선언대의 문을 썼어요. 그래서 배열 타입을 따로 선언 안 하고 바로 선언대의 문을 썼고,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열이 3개 있는 배열이죠. 그래서 방이 3개가 있는데 각 방에는 다른 게 아니라 문자열이 들어가요. 문자열 값으로 문자열이 들어가는 3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이다. 그리고 그 초기 값은 Monday. 첫 번째 방에 첫 번째 요소 값은 Monday. 두 번째는 Tuesday. 세 번째는 Wednesday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의 그 초기화된 요소를 갖는 거를 선언대의 문을 써가지고 days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별 변수. 자, 이건 아까 방금 예제에 나왔던 건 똑같죠. 근데 좀 다른 거는 보면은 5개짜리 실수를 만들었어요. 5개짜리 실수를 초기값으로 대입하는데 보시면 초기값을 2개밖에 안 적었어요. 2개밖에 안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2개는 저값으로 채워져요. 24.3, 26.7. 나머지는 초기값으로, 기본값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플러스의 기본값은 0.0이다. 0.0.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에 2개는 지정한 값이 채워지고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채워진다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타입을 생략했죠. 타입 마스고 타입 생략하고 뒷부분에 초기값. 그래서 이 S의 타입은 뒤에 있는 값의 타입과 똑같아져요. 뒤에 S 타입도 타입은 O의 인트, 요 배열 타입이죠. 정수형 타입 5개. 근데 초기값이 좀 신기하게 생겼죠. 1땡 10, 3땡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방이 지금 5개, 요소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값인 0으로 채워지는데, 여기 1땡 10,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애한테 10을 넣어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거. 여기죠. 여기 10. 인덱스 3에 해당하는 애는 3. 나머지는 0. 기본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특정 인덱스의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주 사용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도 할수 있다. 자, 네 번째 방식 볼게요. 선언대의 문 썼고요. 자, 특이하죠? 배열 타입이 점점점 점을 3개 찍고 인트라고 했어요. 자, 점을 3개 찍은 뭐냐? 길이가 뒤에 나오는 값의 길이가 돼요. 값의 길이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값을 저안 정하고 뒤에 있는 애들로 길이 값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10, 20, 30돼 있죠. 여기 3개잖아요. 요게 3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3이라고 안 적고 점점점 적고 뒤에 초기 값을 적어주면 그 초기 값의 길이만큼 얘 길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점점점 찍고 인트 이렇게 적는 거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괄호만 쓰고 인트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완전히 달라요. 타입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얘는 길이를 안 정한 거고 길이가 나중에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3 인트랑 같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배열이다. 얘는 배열이에요. 길이가 정해져 있는 배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길이가 변하진 않아요. 뒤에 오는 초기값의 길이에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3개로 고정되는 배열이다. 얘는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는 2단계에서 배울 건데 얘는 동적 배열이에요.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길이가 늘어날 수 있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얘는 길이가 고정돼 있어요. 처음에 초기화만
초기화 돼버리면 걔는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개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길이가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배열은. 근데 슬라이스는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고 선언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동적 배열이라고 해서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거는 2단계에서 배울 건데, 요두 개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열 선언 시 개수는 항상 상수. 그러니까 배열 선언 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개수. 요 길이. 여기 n은 항상 상수값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상수값. 자, 상수. 이렇게 적으면 얘는 상수죠. 상수. 이 5라는 값은 절대 변하지 않죠. 이건 리터럴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인 문자. 숫자 문자. 리터럴. 자, 우리가 숫자 값을 적으면 이 숫자 값은 절대 변하지 않죠. 코드 내에서. 코드 내에서 이 숫자 값이 다른 숫자 값으로 변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5라는 그 문자, 5를 나타내는 말 그대로 문자인데, 5가 6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수다. 숫자 값을 적으면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콘스트를 쓸수 있어요. 콘스트 값들 배열의 그 길이로 쓸수 있다. 그래서 콘스트 y, 상수 y 값 인트 3이라고 했죠. 그리고 변수 x, 얘는 변수입니다. 5라고 했어요. 그래서 x값은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선언하면 변수를 값을 길이로 선언하면 얘는 에러가 납니다. 근데 상수를 길이로는 쓸수 있어요. 이거는 오케이. 왜냐면 길이값이 변하지가 않아요. 얘는 변할 수가 있잖아요. x를 10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길이값이 고정돼 있어야 돼요. 변수는 항상 선언될 때. 그래야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얼마나 할당할지 정할 수가 있으니까 변수 값을 길이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상수로 써야 된다. 상수 값은 쓸수 있는데 상수는 왜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에서 또는 이제 문자, 리터럴을 써서 어떤 숫자 값을 적어줄 수 있다. 얘도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길이는. 자, 변수 순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3번입니다. 넘스라고 써놔있죠. 넘스. 여기서는 저기 길이를 b에 오는 초기 값의 길이만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요거라고 보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다섯 개죠.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지금 안정하고 요 뒤에 초기가 된 값의 개수에 맞춰서 정해지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숫자 5로 적어도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내가 이 초기화되는 배열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몇 개인지 다시 세보기가 귀찮다 할때 요거를 쓸수 있죠. 그다음에 인덱스 두번 2에 해당하는 값을 300으로 바꿨어요. 인덱스 2면 얘가 0, 1, 2니까 요 값이죠. 30이 3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방에 값이 바뀐다. 그리고 for i는 0부터 ren nums 20 print ln nums의 i번째.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려면 10, 20, 300 40, 50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방은 요소 값을 300으로 바꿨죠.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아까 요 구문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포문, 요 구문. i는 0부터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얘가 이제 길이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5를 넣어도 되는데 요건 뭐냐면 len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 그 내부에 있는 함수
내장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에 소속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쓸수 있는, 전역적으로 쓸수 있는 함수인데, 이 내장 함수는 뭐라는 거냐면, 뒤에 이제 배열이 들어오면, 뒤에 배열이나 뭐 어떤 다른 리스트, 다른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나 맵이나 이런 타입이, 그러니까 자료구조, 여러 엘리멘트, 여러 요소를 갖는 자료구조 타입이 들어오면, 얘는 뭐냐면 그 길이를 반환해요. 길이를 반환. 그러니까 length고 nums라고 하면, 이 nums가 배열이죠. 이 배열의 길이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5가 돼요. 이렇게 적어주면 i++ 하면은 이 요거 구문 자체가 이제 그냥 고정적으로 자주 쓰이는 구문이 돼요. 그래서 얘는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하는 반복문이다. 그래서 배열을 순회할 때 요거를 아주 항상 요런 형태로, 항상은 아니죠. 많은 경우 요런 형태로 사용된다. 왜 이렇게 n으로 그냥 5라고 적어도 되는데 왜 n으로 하냐? 여기가 이제 길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코드가 바뀌면 따라서 여기서 나중에 60으로 추가될 수도 있고 70으로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여기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기 부분도 만약 5라고 적었으면. 근데 이렇게 적으면 n으로 적으면 n이라는 거는 이제 length의 약자입니다. length가 길이란 뜻이거든요. 앞에 세 글자 길이. 이렇게 적으면은 요 뒷부분에 나중에 코드가 바뀌어서 값이 추가되더라도 얘는 바꿔줄 필요가 없죠. 항상 거기에 맞춰서 길이 값이 반환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편하다. 그러니까 코드를 여러 군데 고칠 필요 없이 한 군데만 고쳐도 되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배열, 순회 방법. 첫 번째로 이렇게 순회하는 방법. i가 0부터 지금 길이까지 변경되죠? 그러니까 넘스의 i 인덱스 이렇게 하면은 대괄호 치고 인덱스, i에 인덱스 넣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가 출력이 된다. 되는 거죠. 자, 순회 두 번째 볼게요. 12.4번. 두 배열의 순회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좀 바뀌죠. 그런 64고요. 이렇게 했어요. 풀업 4라고 그랬네요. 64인데. 자, 그래서 출력 보면 0한칸 띄고 24, 1한칸 띄고 25.9, 2한칸 띄고 27.8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range라고 했어요. range. 레인지를 활용한 방법인데, 변수 순회 방법 중에 레인지라는 건 키워드예요. 이제 레인지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됐다. 레인지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범위 뭐 이런 뜻입니다. 범위. 그래서 레인지 다음에 어떤 타입 그 변수가 오는데, 이제 이때 변수는 자료 구조, 그러니까 뭐 슬라이스나 아니면 스트링이 올 수도 있어요. 스트링이나 맵이나 뭐 이런 여러 엘리멘트,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 구조가 올 경우에 t가 그각 요소들을 순회해 줍니다. 각 요소들을 돌아가면서 포문에서 쓰이거든요. 레인지는 포문 안쪽에서 쓰이는 키워드예요. 포문에서 레인지가 쓰이면 각 요소를 순회하면서 돌면서 값을 두 개를 반환해 줘요. 배열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값 값에 뭐가 나오냐? 인덱스가 와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값의 인덱스를 반환해줘요. 두 번째는 요소의 값이 옵니다. 요소값이 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덱스가 0이죠. 그러니까 0. 첫 번째 값, i 값이 0이고, 두 번째 값,
v값은 24죠. 여기 iv는 변수명이잖아요. 이거 정해진 이름 아니라는 거 a라고 ab라고 해도 되고 cd라고 해도 아무거나 이름 적으셔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iv를 많이 쓴다. 왜냐 i는 뭐 인덱스의 약자일 수 있죠. 인덱스. 아니면 저번에 얘기했던 이터레이터의 첫 글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i를 관습적으로 많이 쓰고요. v는 이제 그냥 밸류형이라고 해서 뭐첫 글자 v 뭐 변수만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적는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첫 번째 i 첫 번째 값으로 인덱스 두 번째 값으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인덱스 0, 24. 두번 이게 이제 그렇고 0, 24 돼갖고 출력이 됐죠. 그리고 폼이 끝나고 다음번 갈때 다시 레인지로 돌때그 다음 값을 반환해줘요. 그래서 1, 25.9 돌고 또돌때그 다음 값 2, 27.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모든 값을 다 순회하면 거기서 포문이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 두 가지 봤죠? 첫 번째 방법,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포문 형태로 쓰는 거. 배열 변수. 이런 형태로 순회하는 방법, 이때 i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죠. nums i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방법은 range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i하고 v를 넣고 range 넣고 여기다 nums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얘는 이제 여기 길이 값이 들어오는데 길이는 이제 랜, 그 내장함수 랜을 써서 한다. 랭스의 약자죠. 그래서 그 i를 가지고 인덱스가 나오죠.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레인지라면은 이제 자동으로 돌면서 i의 인덱스 v의 값을 넣어준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 인덱스가 오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v 값에 이제 요소 값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v를 쓰시면 돼요. 두개 중에 이제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고에서 제공하는 형태고 요거는 다른 언어에서도 일반적으로 다 이런 형태로 쓰일 수 있고요. 얘는 고에서 제공되는 형태다. 또 레인지를 많이 써요. 편하니까. 요거 귀찮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V값이 이미 나오니까 그냥 V. 레인지도 많이 쓴다. 요두개 형태를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인지를 다시 볼게요. 레인지하고 이제 배열이 오면 첫 번째 인덱스 값, 각 요소로 돌면서 두 번째 요소 값. 원소라고 하기도 하고 요소라고 하기도 해요. 원소 또는 요소. 네, 어쨌든 두 번째 요소 값이 온다. 그래서 V를 찍으면 된다. 근데 요 구문이 있죠. I하고 V하고 레인지하고 T 했는데 프린트 V만 했어요. 그럼 I를 안 썼어요.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나옵니다. 고에서는 왜 에러가 나냐? 변수를 선언해 놓고도 안 썼다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해 놓고 안 쓰면 에러가 납니다. 자, 보면 여기서 i를 안 찍고 v만 찍었다고 그래서 런 하면 지금 에러가 나요. i declared but not used 있죠. i라는 놈이 선언됐는데, declare라는 건 선언하다는 뜻이에요. declared 선언됐는데, but 그러나 not used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면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i 값을 지금 사용했죠. 사용했으니까 괜찮아요. 에러가 없어. 근데 i 값을 안 쓰면 이 폼은 안에서 이 범위 코드 블럭 안에서 i 값을 안 썼다는 거예요. 여기 선언했는데. 구문은 안 된다는 거죠. 고에서는. 선언했으면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할까요? i 값을 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v가 뭐가 되겠어요? 0, 1, 2, 3, 4가 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 값으로 인덱스가 오니까. 얘는 첫 번째 값이잖아요. 얘는 v가 value 값이 아니고 인덱스 값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를 표시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인덱스, 두 번째는 부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안 쓰는 걸뭐 쓰고 싶을 수가 필요도 없는 걸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밑줄을 지어줍니다. 밑줄은 이제 빈칸 지시자라고 해가지고 블랭크 아이덴티티요. 빈칸 지시자라고 해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자리만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자리가 올 때인데, 오는 자리인데 나는 이거 안쓸 거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이제 인덱스가 나오지만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V 값만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변수 선언한 게 아니라 그냥 빈칸만 지시한 거니까 에러 없이 V 값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를 표시할 때는 빈칸 지시자 밑줄을 써준다. 자, 이거 밑줄입니다. 백이 아니고 밑줄. 자, 이렇게 밑줄을 써서 빈칸 지시자를 통해서 요거를 자리를 표시해 줄수 있다. 필요 없는 거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조금 보면은, 빈칸 지시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V가 필요 없어. I만 필요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아까 것처럼 안 써도 그냥 얘는 첫 번째 값이고 두 번째 값은 알아서 무시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첫 번째는 근데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럼 V가 첫 번째니까. 그러니까 자리 표시가 꼭 필요한 경우에 빈칸 지시자를 써서 표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배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죠. 배열은 뭐냐? 연속된 메모리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연속된 메모리. 별 2개, 3개, 4개, 5개. 연속된 메모리. 그러니까 요거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배열을 이제 선언을 하면, 우리가 저번 변수 시간에 뭐라고 했죠? 타입. 변수의 타입은 뭘 의미하기도 한다? 변수의 크기. 아, 타입의 그 메모리 크기,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타입은 어떤 데이터 형태도 의미하지만 크기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10 인트 32라고 되어 있죠. 요거 4바이트 정수입니다. 4바이트 정수. 그러면 4바이트 정수 요소가 10개 있는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 4바이트가 10개 있으니까 40바이트가 되는 거죠. 크기는.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얘가 선언되면 어떻게 되냐면 40바이트짜리 메모리, 빈 메모리 영역을 만들어요. 하나 구해요. 빈 메모리 영역. 40바이트는 연속된 바이트죠. 쭉 연속돼 있는 비어 있는 40바이트짜리를 구합니다. 40바이트짜리를 구해서 거기다가 이제 각 요소 값들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0, 1, 2, 3, 4 해갖고 인덱스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10개가 쭉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총 바이트, 40바이트를 배열변수가 선언될 때 한꺼번에 할당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10바이트는 여기서, 10바이트는 저기서, 뭐 10바이트는 여기서, 10바이트는 저기 이렇게 아니고 40바이트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를 한꺼번에 할당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할당하는 그 메모리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청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청크라는 거는 이제 덩어리란 뜻인데 우리가 고기 청크, 고기 쓸때 청크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큰 덩어리 형태로 고기를 자르는 거한 청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어떤 큰 범위로 팍 잡을 때 이제 청크라고 하게 됩니다. 메모리 청크라고. 어쨌든 연속된 메모리는 한꺼번에 잡는다. 배열은.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한다는 거는 A의 네 번째 이렇게 됐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은 A의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됐다고 쳐보죠.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배열의 시작 주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메모리를 어떤 메모리를 딱 할당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있죠.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우리는 접근한다고 그랬죠. 메모리 시작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 요소 타입, 요소의 크기를 알수 있어요. 요소의 크기.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10에 인트 34, 아, 32였죠. 그러니까 얘는 4바이트. 그러니까 요소의 크기는 얘는 4다. 그리고 인덱스 있죠. 이 3. 시작 주소에다가 시작 주소 더하기 인덱스 곱하기 타입 요소 크기 해가지고 그 요소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얘는 4에 3, 그러니까 시작 주소가 있고 3, 4로 4바이트씩 3번 띈 거. 여기가 이제 고 인덱스 3에 해당하는 요소의 시작 주소죠. 그러면 거기는 어디냐? 네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가, 만약에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가 100이라고 쳐보죠. 100이라고 치면 첫 번째 요소는 104, 크기 4바이트, 두 번째는 108, 세 번째는 112, 네 번째는 11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배열의 인덱스를 딱 알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아갈 때는, 공간을 찾아갈 때는 요 공식에 의해서 바로 찾아간다. 바로 알아낸다는 거죠.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이 공식 있죠. 더하기 한 번, 곱하기 한 번. 이거는 1도 아니다. 컴퓨터한테 더하기 한 번, 곱하기 한 번은 1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3.2기가헤르츠짜리 CPU라고 그러면은 연산을 1초에 초당 3.2기가만큼 하는 거니까 더하기 한 번, 곱하기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이 뭐 10에 마이너스 9승 초. 세크 뭐이 정도 걸리는 아주 빠르게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어떤 요소, 배열이 100개가 있든 만 개가 있든 1000만 개가 있든 100만 개가 있든 간에 그 배열의 어떤 특정 요소를 찾아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정 요소의 메모리 주소를 딱 찍어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100번째든 만 번째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인덱스가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그 배열이 있는 곳, 그 요소가 있는 곳을 딱 찾아가는 거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그냥 더하기 한 번, 곱하기 한 번으로 그 주소를 바로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배열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요소를 찾아가는 게 매우 빠르다. 배열은. 그래서 자료 구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배열도 있고, 뭐, 리스트도 있고, 맵도 있고, 트리도 있고, 뭐, 등등등등 많은데. 이 어떤 특정 요소,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아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랜덤 액세스라고 그래요. 랜덤 액세스. 랜덤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아무거나 접근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접근할 수도 있고, 갑자기 열 번째로 접근할 수도 있고, 3회 접근할 수도 있고, 갑자기 백 번째로 접근할 수도 있고, 갑자기 한 번째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서없이 막 접근할 때, 요거를 랜덤 억세스라고 해요. 이렇게 랜덤 억세스에서, 리스트도 랜덤 억세스가 되고 다 되는데, 배열이 가장 빠르다. 왜냐?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 형태로 돼 있고, 그 해당하는 인덱스 요소 위치를 찾아가는 건 더하기 한 번, 곱하기 한 번으로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랜덤 억세스 면에서 배열이 왔다다 짱이다 이런 거. 랜덤 억세스에서는 배열이 가장 빠르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랜덤 억세스가 많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주서없이 막 인덱스를 접근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선 배열을 쓰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쓰이냐에 따라서 어떤 자료 구조를 쓸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배열은 이제 랜덤 억세스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배열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2단계 얘기 드릴게요.
자, 정리해보면, 배열은 이제 연속된 메모리고, 컴퓨터는 인덱스와 타입 크기로 해서 메모리 주소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간단하게 찾는다. 더하기 1번, 곱하기 1번으로 아주 쉽게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열 복사 이제 볼게요. 자, 배열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12.5번 예제. 첫 번, A라는 배열 변수가 있고, 얘는 1, 2, 3, 4, 5다. B라는 배열 변수가 있고, 얘는 500, 400, 300, 200, 100이다. 자, for i 순회를 합니다. 레인지를 이용해서 a 값을 순회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줄을 띄우고 다시 레인지를 이용해서 다시 순회를 하죠. 이제 B 배열을 값을 출력합니다. 비배열. 그다음에 B는 A 값으로 바꾸고 한 줄을 띄우고 다시 B 배열을 다시 순회해서 출력해줘요. B의 D는 XCI, I, B.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A의 0번째 1, 2, 3, 4, 5, B의 0번째 500, 400, 300, 200, 200. 그 다음에 이제 요거 B에다가 A 값을 대입한 다음에 출력하니까 B00이에요. 이렇게 1, 2, 3, 4, 5. A 값의 형태로 바뀌었죠. 자, 요거 구문.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요거 좀더 자세히 좀 볼게요. 자, A가 지금 인트 5개짜리. 너무 크게 그렸네. 5개짜리. B도 인트 5개짜리. 1, 2, 3, 4, 5, 500, 400, 300, 200, 100. 이렇게 있죠. 그래서 B는 A라고 썼어요. B는 A. 대입연산자죠. 자, 우변은 뭐다? 값이다. 좌변은 공간이다. A라는 애의 값을 B라는 애에 복사해라. 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컴퓨터는 얘가 실행되면 대입연산자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냐? 이 값을 복사하는데 복사할 때 얼만큼 복사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얼만큼 할 거냐? 얼만큼 하냐면은 이 타입, 이 변수의 이 값의 값 타입의 크기만큼 복사합니다. 값 타입의 크기만큼 복사해요. 얘는 인트 5개짜리 돼 있죠. 인트 5개짜리. 인트는 이제 64비트 컴퓨터에서 8바이트니까 이 5개면 이게 40바이트란 말이죠. 그래서 A 그냥 A만 적었죠. A 만약에 이걸 이렇게 적었다. 요건도 다른 얘기죠. A의 세 번째 인덱스 2에 해당하는 애의 값의 타입은 인트죠. 그러니까 요건 한 요소를 말하는 거고 요한 요소. 그한 요소는 인트 타입이죠. A로 적었어요. A로 적었다는 얘기는 A는 요거 전체를 나타내죠. 배열 전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A의 값의 타입의 크기. 얼마죠? 40바이트. B의 공간. 여기죠. 여기에다가 요 크기만큼을 그대로 복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복사됩니다. 요 메모리 전체가 복사된다. 카피된다. 그래서 여기가 뒤집어 쓰여진다. 오버라이트 돼서 그냥 1, 2, 3, 4, 5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복사 과정이 컴퓨터 입장에서 보죠.
얘를 하나 옮기고 얘를 옮기고 각 요소별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아니라 각 요소를 돌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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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는 과정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통으로 카피하는 방식이다. 전체 크기가 40바이트니까 40바이트 그대로 복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 보랭에서는 어사인 대입이 항상 똑같이 일어나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타입이 뭐가 됐든 관심이 없어요. 인트가 됐든 플롯이 됐든 문자일 스트링이 됐든 아니면은 뭐 배열이 됐든 뭐가 됐든 슬라이스가 됐든 맵이 됐든 관심 없고 중요한 건 뭐야? 그 크기만큼 그맵 공간에서 그 값의 크기만큼 그대로 공간에다가 복사한다라는 것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고랭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건 언어마다 좀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고랭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항상 공간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값의 크기랑.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지면 복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A는 인트 5개짜리. 그래서 얘는 40바이트예요. 근데 B가 만약에 10개짜리 인트다. 그래서 뭐쭉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80바이트야.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복사를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공간 전체를 그냥 카피해야 되는데 서로 공간 크기가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에서는 이제 어사인 이제 모든 연산자가 다 그렇지만 양변 한 어떤 연산자 양변에 오는 두 타입은 항상 같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10개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20번째 줄에서 Can I use 5개짜리 인트 타입을 10개짜리 인트로 어사인먼트 대입할 수가 없다. 타입이 다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는 경우 얘는 그냥 인트고, 얘는 인트 64예요. 이렇게 한 경우, 공간의 크기를 보면, 얘도 8바이트, 얘도 8바이트.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지만, 요 타입. 둘다 정수 타입이죠? 크기도 같고, 둘다 정수지만,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애입니다. 인트하고 인트 64하고는 달라요. 서로 다른 타입으로 한다. 크기도 같고, 형태도 같지만, 서로 다른 타입이다. 그래서, 대입이 안 된다. 다른 타입이라서. 배열의 복사는 이제 전체가 한꺼번에 복사되는 형태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배열의 크기만큼 복사된다. 자, 그다음에 다중배열 볼게요. 다중배열 어려울 거 없습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인트, 각 요소가 인트고, 정수고, 5개짜리가 2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5개짜리가 2개 있는 거예요. 총 10개죠? 총 10개인데, 5개씩, 5개씩 두 묶음 있다. 그래서 B에 0 이러면은, B에 0 이러면, 어떤 거냐? 첫 번째 묶음. 첫 번째 5개 묶음이에요. 그리고 얘는 요거죠. 타입으로 보면 5개짜리 인트예요. B의 0은 B의 1 그러면 두 번째 묶음, 두 번째 5개짜리 묶음이죠. 얘도 타입은 5개로 타입. B의 0의 0. 그러니까 첫 번째 묶음에서 첫 번째 놈, 이놈이죠. B의 0의 1, 첫 번째 묶음에서 두 번째 얘고. B의 1의 2, 두 번째 묶음에서 세 번째 놈. 얘죠. 자, 이렇게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중배열은 이게 2중이든 3중이든 4중이든 막 복잡해지는데, 지금 보면 얘는 2중배열이죠. 두 개, 2중으로 돼 있다. 복잡한데,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간단하게 볼수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4중배열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때 어떻게 보냐면 요거 그냥 통으로 쳐요. 통으로 쳐버려.
얘를 뭐 t라고 했다 쳐보죠. 그러면 얘가 두개 있는 거야. t가 두개 있는 거죠. t가 뭐냐,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놈이 두개 있다는 거예요. 얘가 두개 있는 거야. 그러면 t는 뭐냐, t는 다섯 개로 돼 있는데 요게 u라고 치면 u가 다섯 개 있는 거야. 그죠? 그럼 u는 뭐야? u는 100에 200에 인트죠. 얘가 다섯 개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하다는 거죠. 그 아무리 깊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이거를 A라고, A 타입이라고 치고 A 타입이 두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뒷부분, 요 부분을. 2중이든 3중이든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다중배열은 이제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근데 이중배열까지는 많이 써요. 이중배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X, Y가 있을 때, 요 특정 이미지의 특정 픽셀 값, 뭐, 100번째에 X 가로축으로 100번째, 세로축으로 100번째 있는 값을 가져올 때, 요, 그거를 이중배열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미지에 100번째 값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평면에 있을 때 2차원 평면에서 쓸때 이중배열을 많이 쓰고, 이게 만약 3차원이 됐어요. 공간이 됐어. 공간이 되면 이제 축이 하나 더 생기죠. 여기 XZ축이 생기니까 3차원 배열에서는 이제 3중배열을 쓰기도 합니다. XY G 이렇게 해가지고 3중 배열로 쓰기도 한다. 근데 뭐 4중 뭐 축이 하나 더 생겨. 이제 축이 하나 더 생기죠. 이제 보통 물리적에서는 이제 타임 시간 축이 하나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4중 배열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려울 건 없다 이거죠. 2중 배열 순회 볼게요. 52번. 시간이 다 됐네. 12.6. 5개짜리 인트가 두 개는 놈. 그래서 1, 2, 3, 4, 5, 한 묶음. 5, 6, 7, 8, 9, 두 묶음. 이렇게 돼 있다. 4. 인덱스를 없애버리고, 인덱스를 안 받고, 레인지로 도는데, 보이는 한칸 띄우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아, 그 다음에 한줄 띄우고 그래서 한줄 띄우고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1, 2, 3, 4, 5, 5, 6, 7, 8, 9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 포문, 이중 배열을 저기 순회할 때 이중 포문을 써가지고 순회를 할수 있다. 첫 번째 보시면은 A의 range로 걸었죠. 그래서 각 A의 요소를 돌면서 그 값을 첫 번째 인덱스 나오는데 빈칸 지시자로 무시해버리고 인덱스는 두 번째 AR라는 받는다. 그러면 A의 첫 번째 값은 뭔가 보죠. A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다섯 개짜리 인트 두 묶음이다 이거예요. 뻑뻑뻑뻑뻑 뻑뻑뻑뻑. 요거 두 개로 돼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 A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첫 번째 묶음이에요. 첫 번째 다섯 개짜리 묶음. 요거 두 번째 요소는 두 번째 다섯 개짜리 묶음이 나온다. 그래서 이 레인지로 돌때요 ARR이라는 거는 타입이 어떻게 되냐? 다섯 개짜리 인트 타입이다. 인트 배열이다. 그 AR도 이제 배열이라는 거죠. 걔를 다시 레인지로 돌아요. AR을 다시 돌아요. 그러면 요첫 번째 묶음에서 요각 요소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게 V. 요거는 인트 타입이다. 각 요소. V를 찍는. 그리고
첫 번째 묶음을 다 돌고 나면 이제 한 줄을 띄우고 다시 두 번째 묶음이 들어오고 두 번째 묶음을 다시 순회해서 각 요소들을 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를 찍고 그다음에 한 줄을 띄우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이런 형태다. 이중 배열을 쓸때 이중 포문을 써서 이렇게 순회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요거 이중배열 초기화하는 구문 잠깐 보시죠. 초기화하는 거 이렇게 초기화했죠. 중괄호 하고 이제 각 묶음을 이제 중괄호로 묶어주고 이렇게 했죠. 이거 세미콜론 세미콜론 아니 컴마 컴마 찍어줬죠. 여기다 컴마 컴마 각 요소가 끝날 요소 사이 각 요소들은 이제 컴마로 구분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뭐냐? 인트 5개짜리죠. 각 요소를 적어주고 컴마로 구분하냐.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2에 5에 인트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가 5에 인트고, 두 번째 요소가 5에 인트죠.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어쨌든 요 전체가 하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가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 요소 사이에 컴마로 구분한다.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왜 마지막 콤마는 왜 찍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1, 2, 3, 4, 5 하고 마지막에는 콤마 안 찍었죠. 근데 얘는 여기다 콤마 찍었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요소가 끝났는데 왜 콤마를 왜 찍냐? 그거는 줄바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에서는 요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고 할때요 요소들이 같은 줄에서 닫히면 이렇게 닫히면 컴마를 안 찍어줘도 돼요. 같은 줄을 닫히면. 근데 다른 줄에서 닫히면 그 다음 줄에서 이렇게 닫혔잖아요. 여기랑 다른 줄에. 그럼 여기다 컴마를 찍어줘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중 배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이게 그냥 하나짜리 배열이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1 2, 3, 4, 5 이렇게 했다. 자, 이렇게 딱 쳐보죠. 그러면 이거 V, 아, A가 아니고 V. 자, 이렇게 출력되죠. 자, 이거 5개짜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각 줄에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콤마 찍었잖아요. 이게 중괄호 닫히는 게 다른 줄에서 닫혀서 그래요. 근데 같은 줄에서 닫히면 이렇게 적으면 콤마 안 찍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었던 아까 이렇게 적으면 같은 줄에서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콤마 안 찍어도 된다. 마지막에.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콤마 찍어야겠죠. 자, 이렇게 된다. 여기 콤마 안 찍으면 어떻게 되냐? 에러 나요. 콤마 해야 된다. 지금 다른 줄에서 얘가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줄에서 닫히면 콤마를 마지막 엘리멘트에도 찍어줘야 된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열 크기를 볼게요. 배열 크기. 자, 이중 배열이든 삼중 배열이든 간단해요. 이건 뭐냐? 인트가 5개 있는 게두 묶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두 묶음에 5개 있으니까 얘가 이제 8바이트니까 얘는 80바이트다. 80 맞나요? 예, 네, 80바이트다. 각 이제 이게 3중 배열이다. 5개 있는 게두 묶음이고 그두 묶음이 전체가 다시 세 묶음이다.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8에서 240바이트다 라는 거죠. 자,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이중이든 삼중이든 관심 없어요. 사실 관심 없어요. 컴퓨터가 관심 있는 건요 사이즈. 내가 메모리를 얼만큼 할당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이든 삼중이든 할당되는 메모리는 청크 형태로 연속된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봐봐요. 인트가 5개 있는 게두 묶음이잖아.
그러면 두 묶음은 40바이트를 어디 할당하고 다른 40바이트는 다른 곳에 할당하고 이렇게 할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떨어져서 할당되는 게 아니고 80바이트가 한꺼번에 청크 형태로 덩어리 형태로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딱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할당될 때 항상 고에서는 똑같다고 그랬죠. 타입의 크기만큼 할당되고 복사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타입 크기만큼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복사가 된다? 그럼 80바이트가 복사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타입 크기 때로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중 배열이지만 고 입장에서는 이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느낌상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얘도 80바이트, 얘도 80바이트이기 때문에 쓰기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만 다른 거지 컴퓨터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할당될 때 80바이트 할당, 얘는 할당될 때 240바이트 할당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좋게 봤을 때는 XY로 가는 게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머가 코딩하기가 편하다 할때 이중 배열을 쓰는 거지. 사실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얘가 두 개니까 몇이야? 2 곱하기 5, 5 플러스 6, 7인가?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얘가 7번째고 얘는 뭐두 번째 청크의 세 번째 값이지만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이중 배열을 선언하고 삼중 배열을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1차원 배열을 선언하더라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뭐 아무런 뭐 저게 없다는 거죠. 불편하지 않다 컴퓨터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청크 형태로 한꺼번에 탁탁 만드니까 연속되게.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언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해서 어레이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중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메모리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고에서는 그렇지 않다. 연속된 메모리로 한꺼번에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사이즈만큼 팍팍. 고에서는 덩어리로, 청크로 항상 타입이. 그러니까 고는 항상 타입이 중요해요. 타입. 얘는 강타입 언어잖아요. 최강 타입 언어다. 타입이 항상 중요하다. 타입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냐? 사이즈가 결정돼요. 사이즈가 결정되면 메모리 할당이 결정되고 얼마나 할당할 건지, 그 다음에 뭐가 될 텐데, 복사되는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를 염두에 두고, 고에서는 타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 배열을 끝냈습니다. 배열 굉장히 중요하죠. 1단계에 나오는 건다 중요하니까. 배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정리하면은,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로 여러 요소를 갖는 자료 구조고요. 모든 자료 구조 중에서 랜덤 옥세스가 가장 빠르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배열은 이제 한꺼번에 할당된다.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가 고정돼 있다. 고정. 왜냐하면 배열 개수는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상수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가 고정돼 있으니까 항상 크기가 딱 고정돼 있는 요소, 그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